자, 오늘 19일부터 20일까지 오늘 뭐 한다 그랬거든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저거 스노우맨 모드랑 샌드캐슬 모드. 아, 뭐야 저게. 그 다음에 그냥 노말 뭐 이런건 된거고. 그게 뭐죠? 새로운 모드인가? 눈사람이랑 이런건가? 한번 해볼게. 어디세? 뭐 좀 달라졌다 분위기가? 축제야 축제. 그냥 원래 하던 데서 해도 되나? 랭킹 가던 데서 해도 되나? 어? 생겼다. 근데 지금 못하네요. Join a team first. Battle players on your splatter team. 뭐야 이거 팀으로 말 수 있어? 어떻게 골라 팀? 아, 투표를 해야 돼?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팀을 골라서 할 수 있나봐. 눈사람 할까요? 그러면 뭐 할까요? 모래 할까? 투표 어디서 하나 근데? 아, 저기 앞에 있다. 눈사람 이쁠 것 같지 않나? 투표 샌드캐슬 눈사람. 추워요 모래 해달라고? 모래하자 그러면. 팀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또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보자. 또 투표 될 것 같아. 어. 또 바꿀 수 있는 건가? 가볼게요. 롤러다 롤러. 모래 롤러. 아, 원래 랭게임이 없어졌네. 그냥 우리 이벤트 날이라서. 눈이 더 이쁠 것 같다고? 나 우리는 모래고 상대방은 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을 뽀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호두 골랐다고? 오징어집 골랐는데. 오징어집 맞네. 저기 쟤네 스노우네. 그니까 어차피 둘 다 볼 수 있는 거고 팀만 정하는 거네. 오징어 집까지 생겼다 진짜. 고. 오랜만이네. 갑니다. 색깔 칠하는 건가 이제? 야, 물가 FPS구요. 머스타드 색깔 좋아. 적들은 어딨는요? 아! 와, 낙사! 아. 여기 물에 이렇게 차있어, 이거. 자, 물감 F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전혔어. 아, 죽였다. 아, 죽였네. 오케이, 죽였어. 죽였으면 됐어. 물감 칠하기 대결인가 본데. 야, 노래랑 저기 모래랑 눈이랑 뭐 상관이 없잖아요. 아, 뭐야. 아, 뒤에 팀은 왜 정한 거야? 딱히 상관이 없구만. 눈이랑 모래는 어디감? 팀만 정한건가? 아! 그 앞에 실력이 줄었다고? 잠깐 적응 타임. 자, 눈 대결 뭐 이런건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색칠 많이 하면 이긴? 그리고 아 까비 색깔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차이 안나? 지금 역전 갑니다. 역전을 봐봐. 1분 남았거든. 밀어 밀어. 색깔 칠해. 색깔 칠하자. 스프링클러인가? 뭐야 도망가. 적진형이야. 아 뭐야 마주카 따다리 총 녀석. 야 발린다. 가운데 가운데 뭐하니. 가운데 가운데 칠해. 칠해 칠해. 30초 일단 최대한 많이 칠하면. 아 이겼고 두 마리. 야 세 마리 세 마리야 세 마리. 칠해 칠해. 이겼다. 10초 자 칠해 칠해라 칠해라. 오케이 간단히 막 이긴다고 했잖아. 근데 뭐 모래라는 건 어디 갔음? 지금 모래랑 다 어디 갔지? 저 2등 우리 모래팀인데. 어? 뭐가 찬다. 저기 10개가 되면 뭐가 되나봐. 모래로 갈 수 있는 건가? 선호하는 주제로 팀 정한 거라고? 뭐 정해서 뭐해 그러면. 어? 저 봐 샌드캐슬 파워가 지금 모르고 있어. 나중에 이 맵을 내주는 건가 혹시? 샌드 맵을? 많이 한 그런 거를? 등급 올리는 건데 나중에 보상을 더 준다고요? 아 그래요? 나는 눈사람이랑 저기 뭐야 그 모래 그거 맵이 생겼다고. 똑같잖아 그러면. 전체 팀 승률을 올려야 돼? 그럼 랭크는 없어지고 이것만 해야 되는 건가? 맵은 맨날 바뀌고? 레벨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실력이지. 가자. 밀어 쭉 밀어 쭉 밀으라고. 롤러가 데미지가 엄청 센. 죽이는 건 사실 상관없어.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런 이 요충지에서 싸움이 중요하긴 한데 죽이는 거에 너 집착할 필요가 없어. 색깔을 많이 칠하는 게 이기는 겨. 대신 한꺼번에 두세 명 죽이면 한꺼번에 칠할 수 있긴 하죠. 저기서 태어날 텐데 날라갔다. 같은 편한테 이거 날라갈 수 있거든. 아 나 이거 잉크 다 씀. 저쪽 번진이 애들 보자. 나 봤을 텐데. 있지 않은가? 도망가야 돼. 아, 왜 안 죽었어? 아, 긁었는데. 지금 우리 편 본진 앞에 발렸는데 여기. 뭐야 이거 누구야 너네. 아 뭐야. 아 죽었는데 본진 앞에 우리는 다 발렸어. 색을 많이 칠해야 되는 모드거든요 지금. 뭐 호위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맵은
누가 잡아. 아 뭐야. 야 우리 팀, 야 우리 집 앞에 상대 팀 엄청 많아. 안 좋아. 쟤 뭐야 저거. 제초기 같은 거. 엄마 도망가 도망가. 변신했어 크라켄으로. 착하게 우리 집 앞을 복구를 시키고. 30초 남았거든요. 아 맞다. 아, 살았어야 되는데. 쟤 빨리 칠해야 돼. 15초 남았어. 빨리 가운데 칠해. 상대방 걸 적게 만들려고 이기고 있어. 대결이야 대결. 마지막 마지막 대결 중요해. 저 녀석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녀석 칠하는 것만 복구해줘도 이긴다. 저 녀석 바로 칠했는데 오케이 이겼다. 칠해야지 이기는 거거든. 말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간단하구만. 롤러가 제일 하기가 쉽고. 저 위에 거는 승률 그 수리가 아니에요 이거? 제일 잘하는 순서? 됐다 10 됐어. 어떻게 된 거임? 10개 다 채웠는데 더 주네? 뭐지? 뭐 달라졌나? 친구 매치랑 이거밖에 없는데. 맵은 3개. 총 좀 바꿔서 갑시다. 롤러 너무 많이 해서 지겹거든요? 기본총 저때 못 보여드렸죠? 기본총 갈게요. 굿이요? 굿 개꾸졌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메일도 뭐 보내주신 분이 있더라고. 굿이 고수용이라고. 사실 잘 쓰기가 어려워서 고수용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꾸졌어. 아무도 쓰는 사람 못 봤어 내가. 간혹 가다 한두 명 있는데 그 고수가 다른 거 하면 더 세거든? 그냥 꾸졌어, 부. 아무리 이거 실드 칠라도 이건 무슨 꾸졌다. 꾸졌어요, 예. 무슨 구려. 잘 쓰기가 좀 어려워. 무슨 무쌍용이야? 잘 쓰면 좋다고? 다른 것도 뭐 잘 쓰면 다 좋지, 뭐. 저격수 잘하면 좀 굉장히 힘들던데? 그냥 꾸준 것 같던데? 그래요? 일본에서 붓 나름 쓴다고? 제가 며칠 전에 스플래툰 일본 대회도 봤는데 붓 안 쓰던데? 붓 없던데? 일본 대회 봤는데 다 마스크 쓰고 나왔어. 우리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랑 비슷하던데 뭐. 아 잠깐 봤어요 잠깐. 뭐가 있나. 이거 기본총 스타일인데요? 장거리로 바를 수가 있어. 조심. 폭탄 같은 거야. 나도 폭탄 있거든. 저쪽에 롤러가 맞네. 기술, 초피 사이즈가. 이거다, 파워. 실드가 좋은데. 뒤에 칠해. 개발을 보는데 우리가 간단하구만. 니 이거 세이브. 이런 오징어로 빨리 갈 수가 있어. 뭔 소리. 롤러 조심. 쟤네 롤러가 너무 많아 지금. 롤러만 3명인 것 같고. 아 뭐야. 아 잡았는데 뭐해 죽은거임? 뒤에 있는 녀석한테 죽었네. 개 바르고 있어 개 바르고. 근데 이거 금방 역전되기 때문에 오버할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다 이거.
실드가 있어야 돼요. 씨. 저격수. 잡았다. 폭탄 쏜 거 아니지? 아 뭐야? 바닥 초록색. 기술어. 아! 아 그냥 솔로 되는데 쫄아가지고 뒤로 갔네요. 기술도 있어. 빨리 색칠해야 돼. 앞에 있었는데. 저기. 그냥 색칠 많이 해. 지금 질수도 있고. 아! 얘들아! 진다! 칠해! 설마? 진 것 같은데? 졌어. 헐. 마지막에 못 칠해가지고. 아. 망했네. 졌어. 마지막에 역전 당한 거죠. 이러면 2점밖에 안 온다. 오르긴 오르네. 붓 좀 써달라고? 붓이 진짜 힘드니까 보여드릴게요. 붓은 거기선 좋아.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색칠을 많이 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은데 호의할 때는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나마 모드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붓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붓을 하나 살게. 지금 돈 얼마 있어. 붓을 좀 좋은 걸 사자. 그래도 붓 중에서 서브 기술 좀 좋은 걸로. 서브 기술이 쉴드거든요?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살게. 고. 방송이란 붓이라고? 아니야, 붓 꾸졌다니까, 진짜. 개꾸짐, 진짜. 보면 알아, 보여드릴게요. 저격종이요? 저격종 잘 써야 쉬운데 내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패드라서. 의외로 꾸릴 수도. 제가 원래 의외로 꾸린 거 잘 찾아내거든요? 근데 아니야. 의외로 꾸졌어. 내가 의외로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꾸졌습니다. 정말 꾸졌어요. 그나마 이거 호위 말고 총 먹고 가는 거였거든? 그 맵에선 좋아. 그 맵은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 잘 봐. 저쪽도 붓이 있는 건가? 보시면은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데 롤러보다는 범위가 작아서 대신 이렇게 칠해놓으면 우리가 오징어로 변신했을 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죠. 근데 좀 교묘하게 가야 된다는 점. 광범위하게 많이 칠할 수 있어. 그건 좋은데 또 금방 자라 이거. 자자자자자자. 아유 벌써 났어. 적들을 어디 있는지요? 여기다. 아! 졌다. 보셨죠? 근접해야 센데 저런 원거리한테 좀 약해. 근데 한 방에 또 죽지도 않거든? 물포. 여기 싸운다. 실드 되었거든요. 어딨어? 여기 있었는데. 아 실드 조준하기도 어려워. 이거는 이제 패드 이거 자이로 센서 해야될까? 조준하기도 빡세가지고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야 빨리 칠하려고 개발리고 있거든요? 어디갔어? 여기 있었는데. 일로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봐, 되게 빨리 안 죽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세다는 거지. 칠해, 칠해.
나 실드 있어서 한번 맞짱 뜰 수 있어. 아! 야! 싸다고 좋았고. 뒤에 아 느려. 아씨. 이렇게 다 써가지고 개꾸졌죠? 하기야 좀 힘들어. 롤라가 훨씬 좋지. 쓰기도 편하고. 자유로 쓸 수 있으면 대신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길 같은 건 낼 때 좋죠. 지금 이기고 있네 그래도. 어 뭐야? 아! 근데 이거 좋은 점이 이거라고 생각했어. 벽에 칠하는 거. 벽에 칠하면 잘 칠해지거든. 근데 벽 칠하면 점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개고생했어. 이런데 벽 칠해봤자 소용이 없어. 타고 올라갈 땐 좋겠지만. 줄이나 설치해놓자. 아! 금방 저쪽 애들 오거든요? 아! 뭐야, 지뢰 터지? 뭐야? 끝난 거야? 이겼나? 아, 저 마지막에 저 폭탄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아! 저 마지막 터진 거야, 저 폭탄! 과연 공격! 야, 1% 차이야, 1.2% 차이! 그 폭탄 터지면서 색칠을 해가지고, 씨. 헐. 그럴수가. 12레벨 찍고 가자. 역시 롤라가 짱이다. 물포도 보여달라고. 아 뭐 물 양동이요? 양동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나마 좀 북보다 낫다고 해야 될까?